해양에서 롤링 수업을 하고 해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직접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네. 일반 시민분들이 윈드서핑을 배우게 되면 타러 올 때마다 그리고 배우러 올 때마다 매일 해야 되는 제일 기초적인 윈드서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난 시간에 코치님이 한 범장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해보는 게 낫겠죠, 코치님? 네, 윈드서핑을 하기 전에 진주 네. 씨가 직접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윈드서핑 범장과 해장을 직접 해봅니다. 리그부를 먼저 네. 다 완료를 시킬게요. 일단 반대쪽. 붐을 반대쪽에서 그쵸? 붐을 먼저 끼우는 네. 게 맞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에 뭔가 똑딱이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어플라인을 빼놓고 여기에 얘는 이 부분까지 이 붐을 끼워 넣고 네. 이제 여기서 붐을 고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 중간 네. 위치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거의 중간 위치에 해놓고 다시 위치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이 클립, 이 홈에 네. 이 파란 줄을 끼워서 맞나요, 코치님? 여기 홈에 다시 한번 파란 줄을 끼운 다음에 네. 일단 먼저 얘를 열어놓고 이렇게 홈에 끼웠으면 다시 이걸 닫아줘. 네. 있는 힘껏 그래야지 진주 씨가 윈드서핑을 탈 때도 빠지지가 않아요. 닫고 닫았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네. 마지막 세일을 다 펴주는 세일을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붐에 다시 범장을 할 거예요. 네. 이 줄로 고정을 네. 시켜서 평평하게 만드는 네. 거죠. 이 줄을 이때 주의사항은 줄이 꼬이지 않게 밑에서 위로든 위에서 밑으로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밑에서 네, 위로 맞아요. 들어가는 게 맞는 네, 것 맞아. 같은데요? 밑에서 위로 한 다음에 쭉 네, 그 다음 오른쪽 편 여기 당겨서 네. 오른쪽 편 여기 중앙 부분에 시트를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옆에서 봤을 때 팽팽해졌어요. 네, 진주 씨가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보면 평행하게 줄이 시트가 전부 다 세 개 총 네 개가 날리죠. 네. 이렇게 되면 딱 정확하게 된 거예요. 이때 여기가 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저희가 조금 잡혀 있죠. 그거를 이 시트를 이용해서 당겨주는 게 좋아요. 이 시트를 잡고 이 마지막 시트를 잡고 팽팽하게 네. 더 마지막까지 더 끝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는군요. 끝까지 더 여기가 잡혀 있는 게 조금 더 펴져야 돼. 끝내니까 그렇죠. 그런 그 다음에 네. 이 클리트를 위로 올려서 마지막 고정? 줄은 네, 마지막 줄은 진주 씨가 나중에 해장할 때 풀 수 있게 그냥 정리만 해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리그부 세팅은 리그부 문장은 끝이 나요. 네, 보드는 이 조인트와 대거보드를 고정해서 공장을 완료시키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일단은 먼저, 조인트 먼저 고정을 해볼게요. 네, 먼저 조인트를 이 밑에 나사를 모양에 맞춰서 네, 그 다음 앞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이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 반대로 끝까지 자, 이 정도 고정을 하면 될까요? 네, 이때 주의사항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판에 내가 세일링을 했을 때 안 빠질 정도로만 안 빠질 때까지 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꽉 조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네. 그 다음 대거보드를 보드 직각으로 끼울 때는 항상 대거 직각으로 세워놓고 맞아요. 대코보드를 끼울 때는 직각으로 했던 게 기억이 네. 나고 그 다음에 또 두꺼운 게 앞쪽으로 배 파우 쪽으로 향하게 근데 두꺼운 부분이 배 앞쪽에 네. 위치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러면 대코보드 끼우는 데 끼워주고
저는 두꺼운 쪽이 제 몸에서 앞쪽인 줄 알았는데. 네, 배 앞쪽, 배 바우 쪽으로 항상 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은 배 앞쪽, 그, 대가보드를 잡고 배 앞쪽으로 다시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드부 세팅 범장이 끝이 나요. 네. 이제 어퍼라인을 잡고 밑에, 마스터 쪽에 연결, 밑에, 어퍼라인 밑에 골이 있죠? 여기에 연결시킨 다음에, 그래야지 내가 당겼, 어퍼라인 잡고 당겼을 때도 빠지지가 않아. 아, 연결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겠어요. 네. 이때, 네. 띄울 때도 마찬가지 직각으로. 직각으로 세일을 돌려놓고, 아, 우선 리그브를 돌려놓고. 네, 리그브를 직각으로 돌려놔야 끼우기가 더 편해져요. 네. 그리고 보드를 다시 직각으로. 보드도 들어서. 네, 직각으로, 직각으로 세워서. 이 조인트 부분에 연결을 하는 거죠, 혹시? 네. 여기 검은색 동그란 모양 보이시죠? 네. 거기에 조인트를 끼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쪽 버튼 눌러서 다시 흔들면서. 네. 네. 이러면 범장이 끝이 나요.